불필요한 체지방, 이 과도한 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네. 도움이 되는 자몽 오렌지 시네트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인체 실험이 진행된 부분인데 과체중인 성인의 한 그룹에 자몽 오렌지 시네트롤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위약을 섭취해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 체중 감소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혈관 건강을 보는 그 염증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혈중 지질 농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그것도 함량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잖아도 이제 나이 들어서 혈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 희소식이네요, 진짜. 그럼요. 지현 씨도 점점 5학년을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쵸, 5학년. 그쵸.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달려가고 네. 있어요. 아니 근데 지방도 태우고 이 혈관까지 이렇게 예방해 주는 자몽 오렌지 시네트롤은 혹시 섭취할 때 좀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몽의 나리 증가, 오렌지의 헤스페리드는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려면 과일로 합해서 생과로 하루에 8개 정도 드셔야 돼요. 8개? 네. 근데 8...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8개에서 함량을 맞춘다 해도 과일 속에 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당. 네.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또 그만큼 살이 찔 수가 맞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당이 없는 이 자몽 오렌지 추출물이 시네트롤을 하루 권장량이 900mg 정도 지켜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요. 모든 약은 정량이 중요합니다.